안녕하십니까. 림프암 4기에서 기사 희생하여 이제는 암을 치료하는 의사가 된 김남혁입니다. 암 환자의 아픔, 두려움, 절망을 누구보다 더 잘 알기에 그들에게 해줄 얘기가 많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비타민 E가 사람들의 수명을 연장한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한 연구자가 11,000명의 60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9년간 섭취한 음식을 조사해서 연구했는데요. 비타민 E를 200IU 또는 400IU씩 하루에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사망률이 34% 감소했습니다. 거기다가 비타민 C를 250에서 1000mg 사이로 같이 섭취했을 때는 42%의 사망률이 감소하였습니다. 그리하여 비타민 E와 비타민 C가 같이 섭취될 때 사망률이 감소되고 더 장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물론 비타민 C만 단독으로 섭취하고 나서 사망률을 비교했을 때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. 결과적으로 비타민 E와 비타민 C를 복합적으로 복용했을 때 장수의 주요 원인은 비타민 E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전에 말씀드린 대로 비타민 E는 지용성 비타민이라 지방에 잘 녹고 비타민 C는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물에 잘 녹습니다. 우리 몸 안에는 물 성분이 많은 것도 있고 지방질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. 그래서 비타민 C가 녹아서 인도하고 지방질로 되어가는 세포막에 비타민 E가 접촉해서 녹아 들어가면서 이끌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같이 복용하면 사람의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수명을 연장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비타민 E와 비타민 C를 골고루 섭취하여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.